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 공략형으로 출시한 알카사르가 사전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6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 4천여 건의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인도 시장의 성격상 국내처럼 사전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요. 고가의 차량이면서 코로나 등의 상황을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계약이 종료되고 판매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상 속에는 사전 계약에서 보지 못했던 외부 디자인을 포함해서 실내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이전 영상에서 알카사르는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산타페 이상의 성격이라서 작은 팰리세이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6인승 독립 시트와 7인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외부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팰리세이드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데 인도는 중국과 미국 시장과 함께 정말 큰 중요한 시장이죠.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UV 시장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치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인도 홈페이지를 보면 투싼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궁금했습니다.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4500mm, 전포 1790mm, 전고 1675, 축고 2760mm입니다. 1675mm 부분을 잘 보면 웃는 얼굴에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요. 증거로 남길게요. 수치를 보니 투싼 뒤에 포지션한 이유가 있네요. 구형 투싼보다 전폭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이즈가 더 큽니다. 특히 6인승, 7인승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인 축고는 구형 투싼 2670인데요. 이보다 90mm가 더 크네요. 또한 산타페처럼 커진 신형 투싼보다도 5mm가 더 큰 축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즈와 가장 비슷한 차량을 찾아봤는데 단종된 기아 카렌스로 카렌스가 셀토스보다 좀 더 큰 사이즈죠. 이런 이유에서 국내에도 2열의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6인승 셀토스 차량이 출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니로나 스포티지 등과 자칫 팅킬이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국내보다 아무래도 작은 체구를 가진 인도 사람들의 경우 6인승과 7인승을 제대로 잘 활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 6인승의 경우 2열 독립 시트와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 기능을 포함한 무선 충전 기능까지 제공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2열에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에서도 팰리세이드와 닮았죠. 1열과 2열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런 기능은 정말 좋은 점인데요. 국내 소형급 SUV에서도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네요. 인도 시장 성격상 동급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알카사르만의 편의 장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첨단 느낌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하죠. 보스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공되면서 인도 시장에서는 동급에서는 이런 기능 자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기의 질이 표시되는 공조기에는 LCD 창이 제공되고요. 2열 승객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더욱 좋은데요. 접이식 테이블과 함께 측면에는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이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옵션이라도 제공된다면 정말 좋겠네요. 요즘처럼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필요한 기능입니다. 측면을 가릴 수 있는 선바이저와 사이드 스텝도 제공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2월의 스톤커트는 순정과 애프터마켓 제품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기능도 차량의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서 제공되면 좋은 기능입니다. 커다란 파노라믹 선루프와 작은 차량에서 3열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두 번 접히는 방식의 텀블 캡틴 시트도 좋은데요. 접는 방식도 개선이 되어서 측면에 원터치 버튼을 한 번 올리면 쉽게 접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형에 최적화된 트랙션 모드와 퍼들 램프는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키는 요소죠. 현대차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네요. 전동 시트도 제공됩니다. 또한 64가지의 색상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조명도 제공되는데 이제는 차량의 등급과 상관없이 이런 기능도 모든 차량에서 제공된다면 좋겠네요. 오, 감성을 높이는 부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는데 2열에는 머리를 지지해주는 고급스러운 헤드레스트 쿠션이 제공됩니다. 이것도 사실 별건 아닌데 막상 사용해보면 탐이 나죠. 그랜저 같은 차량을 보면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요. 3열에는 공조기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데 대충 만든 형식상의 3열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산타페어 같은 차량에서 본 것 같은 트윈 머플러 팁도 제공이 되는데 괜찮은 디자인이네요. 마지막으로 색상과 가격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다양한 기본 색상을 제공하는데 저는 두 가지의 투톤 컬러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레이와 블랙 색상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A필러에서 시작된 블랙 색상은 마치 지붕이 없는 것 같은 착시 현상과 함께 제법 근사한 느낌이죠. 알카사르의 디자인은 처음에는 우주에서 막 온 그런 낯선 디자인이었는데 자주 봐서인지 아니면 공식 사진에서 그런지 이제는 좀 익숙한 느낌입니다. 화이트 색상은 실버톤 그릴과 함께 세련된 느낌인데요. 작은 펠리세이드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디자인으로 소형급 차량임을 고려해볼 때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도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이런 투톤 컬러를 국내의 대형급 차량인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에서도 제공해준다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강력하게 제공해주길 희망해봅니다. 정식으로 공개된 가격을 보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의 약간의 가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트림인 프레스티지, 플래티넘, 시그니처로 국내와 동일한 트림 이름을 사용하고 있네요. 가장 저렴한 7인승 가솔린 프레스티지의 경우 루피를 하나로 환산한다면 약 2,497만원이고요. 디젤 6인승 시그니처 가장 비싼 모델이죠. 이 모델은 3,063만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국내 모델과 비교해보면 셀토스보다 조금 높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열의 독립 시트와 7인승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인도의 국민소득을 우리와 비교해본다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알카사르가 인도 시장으로 본다면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정식 공개된 알카사르를 살펴봤는데요. 국내에도 소형급 차량에 6인승 독립 시트 차량이 꼭 출시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